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사상을 영감하시고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죄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천장이 뚫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상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가옥의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줄에 매달려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소원했던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인 병낫기를 원하는 것에 관해서 고쳐주시거나 혹은 다른 것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낫고 자는 간절함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뚫는 일까지 벌였을 때에 정말로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평생을 고생했던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일이 그에게는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모든 생로병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문제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병과 사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성경에는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죄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는 참 다양합니다. 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것이다라고 하나로만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학자가 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좀 더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이 12가지의 죄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죄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네 가지의 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죄의 개념을 좀 세분화시키면 약 16가지의 죄의 어떤 그런 개념, 구분들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의하면 불법을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의롭지 못한 것, 불의가 죄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불선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8장 12장에 보면 어떤 이웃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예, 그것도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죄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들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많은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을 좀 더 그래도 크게 압축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죄의 개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선지자 나단에 의하여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에는 죄의 이 세분화된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악이나 죄나 죄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근본이, 그의 본성이 부패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는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의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죄악의 개념은 뭐 우리가 옛날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전부 다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이 이렇게 만약에 똑바르지 못하고 비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관역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쏜다 할지라도 표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죄의 개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불법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것은 알고도 짓는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커다란 세 가지의 개념은 어떤 행위적인 개념에만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질, 본성이 부패한 것까지 죄의 개념, 그것까지 죄의 개념 아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단 한 오락이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접근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건 바로 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그 죄 하나하나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피땀 어린 노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율법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단주의파들이 이 이후에 생겨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다가 그 근처에만 가도 범할 만한 위험이 생기면 어떤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경고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들이 그들이 범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자구조항들을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신약 당시에 십계명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특별히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자구조항들을 두어서 안식일을 범할 것 같은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한몇년 전인가요? 어느 한 여행사 사장님으로부터 성지순례에 관련돼서 제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 여행사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그 거리를 주택가를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아주 철저하게 보이는 유대인이 이 여행사 사장님을 잠깐 부르더래요. 그리고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무슨 부탁인가 했더니 냉장고 콘센트가 지나가다가 그 줄을 쳐서 빠졌는데 그 콘센트를 이렇게 전원에다가 좀 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왜 그것을 당신이 끼지 않고 저에게 그걸 부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분이 제가 이것을 안식일에 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상관없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몇리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내로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밖을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든지 또 안식일에 짐승이 빠져 있으면 구하지 않는다든지 안식일에 밀보리 같은 것을 비벼 먹는 것은 안 된다든지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이라는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자구조항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있어서 안식일의 정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예수님과 꽤 많이 부딪혔던 기록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제가 안식일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헌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랍비들이,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미인들을 보면 그냥 눈을 감아버린대요. 그래서 가다가 벽에도 부딪히고 전봇대도 많이 부딪히고 했다는 그런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이 있죠.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그것을 주셨던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전부 다 사라지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만 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장 많은 병자들을 성경에 고칩니다. 병자들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 가장 많았어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보리를 비벼서 먹으니까 이것도 일하는 건데 이런 모양새가 돼서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죄의 개념을 어떤 행위로만 생각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노력은 뭐였냐면 죄의 행위의 하나하나를 노력해서 안 하거나 지우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는 어떤 부차적이고 열매적인 거죠. 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근본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 하나만 다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뿌리가 부패하게 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계속해서 발진이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본이 뭔지, 뭐가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에 난 뭐 피부에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지워나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위적인 문제들을 낱낱이 기록해놓고 하나씩 지워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할 때 그것이 없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본성의 타락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리벨 헤랄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이 한 꽃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할미꽃이에요. 할미꽃은 못생겼다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겸손의 상징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미꽃의 이 겸손해 보이는 이 할미꽃의 뿌리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한방에서는 이걸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그 옛 시골집에 뭐 옛날에는 포세식 화장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이제 뭐 화장실에서만 사는 네 구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릴 적에 제 기억에도 할아버지인지 부모님인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뭐 농약도 뿌리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아마 저희 할아버지셨는지 이 한 뿌리를 가져와서 그 뿌리를 즙을 내서 뿌리니까 그 안에 있는 구더기들이 씨가 마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할미꽃 뿌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백두옹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에서 이 어떤 그 독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서 병을 고치는 것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 뿌리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 안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 본성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아무리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부패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 언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피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걸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방법은 그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우리의 조상이 그것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가운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불순종으로 행위로 옮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근본의 부패를 우리가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만 그것들을 다 지워서 율법이 원하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각시대대쟁투 53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이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근본의 부패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편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방편을 마련하십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 문제, 즉 행위의 하나하나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의 타락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잃은 자식 찾는 엄마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일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표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 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성소에서 짐승의 제사, 이 모든 희생제사는 이 땅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순종만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로 인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만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찬 시각,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물학적인 남녀의 관계와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죠. 성경의 여러 신비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들의 창조주시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초림의 사건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사복음서의 기록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고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들 가운데 대단히 많음을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예언된 한 이레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건 놀라운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문제를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행위적인 측면보다도 죄의 본성적인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룹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을 이룬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분의 속죄를 믿고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조건은 뭡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 특별히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또 높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의 이슈는 단순히 인류의 죄 문제의 해결만은 아닙니다. 사단의 옛적부터 고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상충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과 죄를 벌하려고 하는 율법의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단히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의와 사랑이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보라는 두려운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드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공의와 자비는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공의가 인정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에게 사단의 공의는 고소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과 공의는 완벽히 조화됨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장이임이 온 우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활동 무대는 우주에서 지구로 국한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기별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영감이 글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단이 형제의 참소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세 번째의 의미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단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낸 것과 동시에 또 인간과 하나님 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첫 말씀 가운데 선과학 도덕적 개념인가 관계적 개념인가에서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었다라고 하는 도덕적 실패에 앞서서 뱀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 다리의 역할, 그 깨어진 관계를 잇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제물이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죄의 수많은 정의를 말씀드렸죠. 불신, 불의, 불선 뭐 이런 등등등.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어떤 도덕적인 행위적인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형수도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미요? 믿지 아니하미요?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인류를 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죄 아래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철같이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 이걸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거절해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는 것.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죽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을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 땅에서 한번 죽어도 부활할 길을 마련하시고 영생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너에게 영생의 길을 주었음에도 내가 그렇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 수없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노크했지만 끝까지 걸어잠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로 죽이시는 게 아니고 원래 가야 할 죽음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개울에서 낚시를 하다가 장마철 물이 엄청 불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낚시를 하다가 제가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뭐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었는데 저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방앗간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건져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건졌는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만약 그때 저에게 뭐 튜브를 내밀었거나 뭐 옷가지를 내밀었거나 밧줄을 내밀었는데
제가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저를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분노해서 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잡지 않으니까 그냥 물로 땅을에 가서 그냥 죽는 겁니다. 튜브 잡는 게 육적 목숨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영적 목숨만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는 것, 그것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사망의 길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와요. 여러분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근본적인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되뇌이며 읽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마칩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한 주간도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니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고하면서 주의 은혜 앞에 언제나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